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익남입니다. 지난 12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말미에는 1365회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라는 제목의 예고편에는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고에서는 먼저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에게 외부 세력의 멤버 빼가기 이른바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하지만 이에 더기버스 측은 소속사가 정산 요구에 템퍼링과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로 말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피프티 사태의 전말이 모두 드러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피프티 사태는 법적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고 지난 8월 9일 진행한 조정기일에는 양측이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법원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 추가 협의를 권유한 상태입니다. 한편 아직도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게 대체 얘들이 누구길래 왜 이리 시끄럽냐, 왜 이들의 이런저런 소유권을 가지고 누가 기획했는지,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문화일보의 안진용 기자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집을 지어요. 내가 돈을 냅니다. 내가 설계하고 자재를 샀어요. 그리고 인부를 사서 집을 지었어요. 그럼 그 집은 제 집인가요? 인부의 집인가요? 마찬가지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모든 비용을 대고 그리고 안성일 대표에게 외주 프로듀싱을 맡긴 겁니다. 집으로 치면 일종의 인부를 산 거죠. 어쨌든 이 집의 소유권이 누구인지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홍준 대표는 이 집이 내 집인데 이걸 강탈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력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더기버스는 그 집을 강탈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며 반격을 하자 이에 어트랙트 소속사의 대표 전홍준이 녹취록 하나를 공개하는데 이 녹취록은 소속사 대표 전홍준과 워너뮤직 코리아라는 글로벌 회사의 전무가 통화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좀 뭐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 네네 제가 그 안성일 대표한테는 네. 그 전에 그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네. 이처럼 워너뮤직 코리아는 피프티 멤버들을 200억에 바이아웃 하겠다고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에게 제안했는데 소속사 대표 전홍준 씨는 그걸 못 들었냐고 물었고 이에 전홍준 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이자 바이아웃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앞서 얘기한 집에 또 비유를 하면 어트랙트의 집인데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제3자한테 사겠다고 물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아니 내 집인데 나한테 물어봐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심지어 이걸 제안했던 워너뮤직 코리아 담당자 역시 왜 몰랐을까 하며 당황스러워하는 뉘앙스입니다. 두 사람이 대단히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면 이 뉘앙스 안에서 정말로 서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걸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기버스는 이게 레이블 딜이라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지만 그런데 이 모든 걸 전홍준 대표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진짜 반전은 멤버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전홍준 대표의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그런데 더욱 소름돋는 건 6월 19일 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멤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글로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까지 출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피프티 멤버들은 굉장히 장기간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나중에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주요 사유로 여러 가지를 주장했지만 그 중에서도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피력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 및 당사자 협의 없이 수술 사유를 공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0일 유튜버 이진호가 해당 인물인 아란의 회복 기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더 기버스에서 데려온 아란은 어떻게 키워졌는지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는데 그러면서 일단 안성일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프티 멤버의 3명을 마치 본인이 선택한 것처럼 말을 하면서 대중들이 피프티의 멤버까지 안성일 대표가 직접 뽑는 데 관여를 했다고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고 했으며 그런데 사실 안성일 대표가 합류한 시점에서는 이미 멤버들이 준비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기버스 측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란으로 물론 바로 멤버가 아니라 연습생으로 합류를 시켰고 그런데 아란이 많은 연습생들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최종 피프티의 멤버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앞서 얘기했던 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피력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아란의 건강 상태로 당시 아란은 담낭염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지 결국 이를 계기로 소속사를 이탈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이 말은 즉 전홍준 대표가 멤버 아란이 담당형으로 힘든 상태인데 굉장히 비열하고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결국 소속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란이 겪었던 담당형 수술의 회복 기간은 사람마다 다른 게 2주가 걸렸다는 사람들도 있고 3주가 걸렸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반 정도로, 그런데 멤버들이 주장했던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인데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당시 아란은 회복 기간을 무려 두 달이나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PFT가 막 해외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대박이 막 나던 차였는데, 그래서 물들어올 때 놓쳤듯 해외 일정이 막 쏟아지던 상황으로, 하지만 그 와중에 전홍준 대표는 멤버 아란의 건강을 생각해서 수술도 전홍준 대표가 먼저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PFT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활동을 멈춰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전홍준 대표는 어쨌든 비즈니스보다 멤버의 건강을 우선으로 챙겨주었고, 그런데 여기서도 반전이 일어나는 게 아란이 수술을 받은 지 6주가 지나고 당시 멤버들과 부모까지도 소통하며 관리하던 더기버스의 이사 백씨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다시 6주 정도 치료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홍준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 당시 PFT는 해외에서 인기를 막 얻기 시작하며, 사실 중소기획사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던 상황으로, 그런데 멤버가 아프다고 하니까 일단 모든 걸 스톱하고 멤버의 치료에만 전념하게끔 배려를 했었는데, 그런데 또 6주나 더 치료를 해야 한다며 더기버스의 백씨가 주장을 하니, 당시 전홍준 대표는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멤버가 아프다니까 백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주범이 아란이라는 말이 도는 것에 대해서 유튜버 이진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기버스의 추천으로 가장 늦게 합류한 아란은 전홍준 대표가 굉장히 큰 관심과 애정을 쏟았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아란이 PFT에 합류할 시점에는 다른 멤버들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걸그룹을 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당시 아란의 경우에는 음색을 제외한 어떠한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란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왜냐하면 다른 멤버들과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으로, 그런 상황에서 전홍준 대표는 아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특히 아란의 목소리와 음색을 크게 칭찬하며 너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고 세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목소리라며 칭찬을 함과 동시에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란이 다른 멤버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아란에게만 매달 700만 원에 가까운 트레이닝비를 쏟아부으면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이진호는 PFT가 정말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 PFT의 미국 성공 가능성은 무척이나 높은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지의 대형 기획사들이 PFT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인데, 사실 그간 PFT는 단순하게 스트리밍만으로 빌보드 입성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뤘었고, 그런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방송 활동을 더한다면 빌보드 탑10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도 PFT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실제로 전홍준 대표도 미국의 기획사들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 지난 5월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그 가운데 AEG라는 거대 기획사를 만났고, 또한 이를 계기로 여러 가지 방송이나 프로모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만 정리해서 보내면 미국에서의 활동도 보장되는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PFT의 사태가 터져버리자 이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는 굉장히 낙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만남을 가졌던 AG의 CEO 게리 거슈가 8월 4일 전홍준 대표에게 화환을 보냈고, 그리고 그 화환에는 한글로 적힌 메시지가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님께 지난 몇 주간 대표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모두가 대표님을 지지하며 앞으로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AG 일동 드림.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